서울 강남에선 승용차가 인도 쪽으로 돌진하다 가로수와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. 사고 직후 상황을 저희가 찍었는데 운전자는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이었고 만취 상태였습니다. 보도에 서동균 기자입니다. 흰색 외제차 한 대가 인도에 반쯤 걸쳐 있습니다. 가로수는 찢겨나간 듯 파여 있고 여기 찍어. 차가 처음에 여기를 받았어. 차량 안엔 충돌 당시 터진 에어백이 가득합니다. 어제 새벽 0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이 승용차는 인도로 돌진했다가 가로수에 1차로 막혔습니다. 그리고 10m를 더 달려나갔다가 다른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. 운전자는 2018년 미스코리아 선출신 방송인 서혜진 씨였습니다.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. 삐 소리 나게. 야, 우리 선생님 1차 측정 거부하신 거예요? 3차 측정 끝에 면허 취소 수준, 만취 상태인 게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먹구름 같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새어나옵니다.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인천 부평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서 6명이 다쳤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는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. SBS 서동균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